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목이 레드 프린세스. 김여정을 중심에 두고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의 다큐멘터리. 실질적으로 왕관 뒤에서 있는 힘인 것 같다. 사실은 장성택 처형에 김여정이 먼저 작당을 했고 김여정을 등장시키고 이에 빠져서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Fearsome, bold, charming political figure.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